정부가 편성한 내년 세입 예산안에서 4조 원이 줄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야당이 대책을 마련해 오라며 심사를 거부하면서 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서주민 기자입니다. 중단된 예산안 심사를 재개하기 위한 자리. 자유한국당 장재원 의원이 기획재정부 차관을 몰아세웁니다. 정부가 오늘 갖고 왔어요? 네. 갖고 왔습니까? 안 갖고 왔습니까? 그것부터 얘기하세요. 우선은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 됐습니다. 안상수 예결위원장이 중재에 나서지만 조금 그래도 좀 앉아서 얘기를 서로 하고 가야지 그렇게 성과 없이 끝납니다. 여야 대치는 정부 예산안에 4조 원가량 세수 결손이 있는 게 확인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지방에 세금을 더 배분하면서 2조 9천억 원, 유류세 한시 인하로 1조 1천억 원 등 4조 원의 세입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야당은 정부 대책 없이 심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예산 심사를 하면서 대책을 만들자고 주장합니다. 소위는 소위대로 빨리 진행을 하고 또 정부는 그 사이에 그 여러 다양한 변수들을 다 감안한 대책 기준 강구를 하고 바쁘게 돌아가야 할 예산안 심사 회의실이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이지만 주말을 감안하면 사흘밖에 남지 않은 만큼 올해도 제때 예산안 처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